성경 봉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오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구에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구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구차라는 것은 살림이 매우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과부는 그 살림이 매우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말씀의 주제는 환산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와 무섭다, 와 무섭다, 세상에 불평불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신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거기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와 무섭다. 40일을 거역했을 뿐인데 40일 그게 뭐라고, 40일 그게 뭐라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놈들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놈의 자식들, 그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무서워요. 너무 냉정하신 것 같고 무섭고 그 40일 뭐라고 40년 동안 탕감밖에 하시나, 이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조명하고 또 조명하고 조명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만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이구나. 왜? 여러분 보세요. 열두 지파가 하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가 안 돼요.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나라 헌법을 중심해서 정치 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든가요?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될 때 언제 하나가 된다? 일사천리로 하나가 된다? 월급이 올라갈 때, 국회의원들 월급 올릴 때, 아시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냥 만사형통. 이 나라 헌법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하늘법을 중심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민족이었는데, 족속들이죠. 근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정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가나안에 많은 성들이 있다고 하는데 기화하지 않겠습니까? 이민 가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 정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의를 이룰 때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서는 대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미쳐야 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야, 쟤 완전히 진짜 미쳤다. 노래에 미쳤구나. 저 조그만 아이가 무슨 트로트를 한다고 애가 미쳤어. 근데 그게 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꿈을 위해서 뛰고 달리는 것입니다. 공부면 공부, 음악이면 음악, 운동이면 운동, 미쳐야 합니다. 슈퍼 월드스타들 어떻습니까? 그 땡볕에 리프팅 10분 하기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할 수 있어요. 500개, 1000개, 쉽습니다. 연습 조금만 하면 1000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리가 치가 나도록 걷지 못할 정도로 리프팅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세수하면서 새벽기도를 정신 차릴 때 세수는 쉽지만 냉수 먹으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폭포수에 몸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된다? 아니요. 그게 집중이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미쳤다라는 것은 완전히 크기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때요? 야, 너 술독에 빠졌네. 저놈은 놀러 다니는데 빠졌다. 한마디로 뭐랄까 축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방탕한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건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도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저 학생은 공부에 미쳤어. 공부에 미쳤다. 누가? 공부에 미쳤다. 욕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 학생은 공부에 미쳤다. 그럼 다 박수를 보냅니다. 야, 그래? 야, 저놈 큰 인물이 되겠다. 바로 그겁니다. 그 정신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신 가지고는 독립할 수 없습니다. 독립하러 갔다가 오하이오 고자 임마쏘! 그래 되는 것입니다. 아리가또 고자 임마쏘! 태극기 대한독립 만세 하러 갔다가 일본 만세!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일본 작전 겉털이로 갔다가 독립군을 소탕한다고 합니다. 그 작전의 대장을 저격하러 갔습니다. 저격하려고 하는데 대장 옆에 대장 딸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이상형이야. 못생겼으면 바로 방아쇠를 당겼을 건데 둘 다 쏘았을 건데 너무 예뻐. 예? 너무 예뻐. 조선에는 그런 여인이 없습니다. 너무 예뻐. 만약에 사랑이 눈을 멀면
그 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겨야 합니다. 독립군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겨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켜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왜 독립만세는 왜 해? 아이고 미쳤다 미쳐서 아이고 아이고 3.1절 뭐 한다고 해 그거 집에서 밥 먹고 유관순도 아유 불쌍하다 집에서 밥 먹고 공부하고 때가 되면 핵폭탄 터져서 줄 건데 해방될 건데 그리 말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리 해방되면 또 뺏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의 이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망가뜨가 목숨을 다해서 진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독립을 진짜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멍청한 사람도 3.1절에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피비린내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이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을까? 아니요. 못 지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산을 하십니다. 사진을 또 못 들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허락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40년 동안 신광야에서 모세를 중심해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슬픈 게 아닙니다. 그들은 슬프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민족 장래 미래를 볼 때는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와 허락했다면 큰일 났다. 와 죽을 뻔했구나. 40년 동안 율법을 공부해서 돌을 끼워치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가면 적과꿀이 흐르는데 예? 패션도 다르고 액세서리도 다르고 화장법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신광야에는 클럽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는 20, 30대 간에 클럽도 있어. 짜잔짜잔짜잔 난리가 납니다. 춤추고 노래방도 있고 다 있어요. 넘어갈 수가 있어. 빠찡코도 있고 합법적인 빠찡코부터 시작해서 다 있단 말이지. 우상 숭배 곳곳에 금송아지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환산하시다. 환산하셔서 딱 멈추게 하시면 40년 동안 신광야에서 율법을 공부해서 때가 되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무섭죠?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참 예수님 말씀은 그냥 가슴이 와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거북스러운 말씀이 없습니다.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예수님 이름과 하나님 빼고 그냥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 말씀들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와 대단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너 대단하다. 항상 입에서 너는 비판도 나오지 않고 와, 네 진짜 야 돌을 닦았냐? 화 안 나니? 입에서 욕 나와야 되잖아. 용서하라. 참아라. 예수님 말씀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기감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맞다라고 합니다. 누가 이방인들이 더 맞다라고 할 것입니다. 부자가 연보기에다가 헌금을 냈습니다. 연보기가 무엇입니까? 헌금통 아닙니까? 헌금했어요. 부자가 헌금하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헌금하는 거하고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두 랩돈을 땡그랑 넣었어요. 부자는 수표를 넣으니까 소리가 나지 않고 소리가 나잖아요. 큰 돈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동체는 땡그랑 소리가 나네. 땡그랑 땡땡. 근데 두렵더니야 얼마 안 해. 성전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 얼마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크게 보였습니다. 전 재산이야. 저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거 저밖에 없어. 근데 저 여인이 드렸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저 부자가 큰 금액을 헌금한 것 같지만 하늘 보시기에는 저 가난한 자가 큰 금액을 드린 것이야. 환산법이 다릅니다. 가슴이 와닿지 않습니까? 와닿죠? 부자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아씨, 그거 얼마 해야 된단 말이야. 뭐 전재사 마시 100억인데 100억을 다 해란 말이야. 뭐 갑자기 팍 숨이 막히기 시작하면 가슴이 막히고 숨이 막히고.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늘은 이렇게 환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태양이 멈췄다, 태양이 멈춘 사건이 두 번 나와요. 여호수아 시대 때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는 태양이 멈췄다라고 나옵니다. 태양이 가던 태양이 멈췄다. 근데 히스기야 때는 가던 태양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일영표가, 그 당시 일영표는 해시계입니다.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겁니다. 알죠? 뒤로 물러가. 각도가 뒤로 물러갔다는 거야. 우와! 해가 멈추는 것도 불가능이요. 일영표가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도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 기록된 데 어떡할까요? 믿어야지. 성경에 기록돼서 있는데. 우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이 나갔습니다. 태양이 멈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양이 가다가 멈췄고 그 이후로 지구가 가게 되었다. 그리 외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떻게 됐을까? 바로 해가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불가능한 싸움에서 어때요?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우리 여성들. 사춘기 때 살아가다가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 다음에 체육 선생님이 자기 이상형이야. 순정 만화에 나오는 선생님, 그 남자 같아. 그럴 때 여러분 뭐라면, 야, 내 가슴이 멈췄어. 내 심장이 멈췄어. 우와, 멈췄어. 놀랬다. 라고 합니다. 큰 쇼크를 받았을 때,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심장이 멈출 뻔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멈춰버렸다. 바로
하나님이 해가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 자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해 같은 존재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때는 무엇일까? 히스기야 왕 때는 성경에 태양이 멈췄다 두 번 기록되어 있으면 이거요 좀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다르게 표현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 시대 때도 진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기본 전쟁에서 승리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은 이미 죽는다라고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 했습니다. 이미 선포됐습니다. 당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국정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시오. 이미 하나님이 정하셔서 왜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눈물 콧물 그 병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 이대로 죽으면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살아생전에 해야 될 일을 다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말씀을 받습니다. 15년 더 산다고 하라. 해시계를 10도 뒤로 머물린다 하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신 것입니다. 살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령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더라 성경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짜 물러간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보면 불가능이잖아요. 불가능입니다. 이것은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태양이 어떻게 멈춰요? 네? 태양은 원래 멈춰져 있잖아. 해는 원래 멈춰져 있는데 해가 멈췄다는 것은 가든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해 같은 하나님이 시편을 보세요. 여호와를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이 그리고 태양이 일형표 시계가 일형표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의 뒤로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의 과거의 죄를 사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죄를 사해주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5년. 15년 살다가 딱 죽습니다. 54세에 죽었습니다. 39세에 일어난 일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다가 살았으니 왕이라 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됩니다. 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살겠죠? 죽다가 살았는데 그래 살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신다,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저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누가 뉴스를 봤는데 오늘 누가 독약을 먹었다고 합니다.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먹은 거죠. 그런데 아프니까 119에 신고해서 살려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인이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을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일행표 시계를 뒤로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산 사람이 있습니까?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살았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탈리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탈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감사하게 기약이 생각할 것이며,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환산을 잘해야 합니다. 더 감격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빨리 환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보셨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지인들 보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물질 축복이 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에게 명예와 권력이 갔다.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죽일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교만해질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만해가지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권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일 것 같습니까? 집어넣어버릴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함부로 축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진짜 잘해야 합니다. 정말 잘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천하를 떨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다 살았잖아. 이름표가 10도 뒤로 갔잖아요. 살려달라고 했을 때. 역사책에 기록이 됐는데 이 이적과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잖아. 누가 믿을 거야 그거를. 그러나 역사에 기록했단 말이지. 10도 뒤로 하나님이 물리면서 살려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15년. 그러면 자손대대로 히스기야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 아들 왕권을 이어받은 므낫세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또한 죽기 전까지 정말 더 죽다가 살았으니.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산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환산을 하십니다.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빚부터 갚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은 환상하십니다. 모를 줄 알았는데, 회개하네, 마음을 달리하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계산해야 합니다.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환산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겠습니까? 예배를 왜 드리겠습니까? 맨날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정신 차리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모세시대 때 보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함입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이상적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정신이, 그래서 정신이 살아나야 할 것이며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옆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고 다 각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의 삶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환산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정성을 들이시고 또 들이시고, 나는 영어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하지? 여러분 단순합니다. 미래를 보지 마세요. 미래를 보지 마시고 과거로 돌아가면 돼요. 과거를 돌아가면 미래로 가는 겁니다. 수학 공부해도 되고 국어 공부해도 되고, 중학교 1학년으로, 중학교 1학년 과목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로 돌아와서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수학이 뭐, 아,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수학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머리가. 예. 집중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시간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생물이 좋아, 나는 음악이 좋아. 그러면 어때요? 중학교 1학년 음악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 커서 뭐 그걸 왜 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왜 읽는데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거 왜 읽는데 정성 들이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왜 해야 되나? 걷지도 못하는데 저 왜 자꾸 저 아이가 기어다니지? 바보같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서서 걸어갈 건데. 그와 같습니다. 기어다녀야 나중에 설 수 있지. 안 그래요? 그와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난 과거 못한 것을, 일형표를 뒤로 한번 물려보세요. 물려서 하다 보면 인생 사는 맛이 많은 것입니다. 30대 때 못한 거, 20대 때 못한 거, 10대 때 못한 거 해보면 됩니다. 우리 삶 에너지 충전시킬 때 어떻습니까? 여행 간 데를 갑니까? 늘 마치 가본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안 가본 곳을 갑니까? 옛날 옛적에 있었던 그 장소, 안 가본 곳을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안 가본 곳에 가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안 가본 곳에 가보는 겁니다. 그처럼 나는 뭔가 새롭게 살고 싶다, 뭔가 새롭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미래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로 돌아가셔서 과거에 내가 안 한 것이 무엇일까, 못한 것이 무엇일까 체크해서 이름표를 뒤로 빠꾸시키시길 바랍니다. 빠꾸시키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산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남북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섭리사, 이 땅에 내려진, 한반도에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 다 구원의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고 살아가오니 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